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Fade In 메소드 기능을 공부하겠습니다. Fade In은요,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개체를 부드럽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는 속도를 부여를 해서 부드럽게 나타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시간 약 0.4초 정도로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마크업을 해놨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제가 요 밑에 과일 이미지를 표시되지 않도록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논 해놓은 상태예요. 자, 제이쿼리로 fade in 클릭을 하게 되면 fade in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죠. 다시 한번 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자,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마크업을 현재 이렇게 플러츠라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안에 이미지 3개가 들어있고요. 이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블록해서 아니군요. 디스플레이 블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방향으로 쭉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 효과 있죠? 부드럽게 퍼지는 효과는 이미지에 박스 섀도우 효과를 줘서 부드럽게 광채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정했어요.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논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제이쿼리 CDN에서 제이쿼리 3.331.js 또는 331min.js 기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큐멘트 레드가 되어 있는 속에서 자, 선택자를 기재합니다. 자, 버튼과 이미지가 ID가 프로츠라는 ID이 가진 요소 속에 자식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식 요소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버튼. 자, 꺾인 가로를 한다는 것은 ID가 fruit인 요소의 첫 단계의 자손의 경우에 있는 버튼이다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 클릭.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펑션. 자, 엔터 두 번. 탭키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fruit. 자, ID가 fruit인 거에 하위의 자손 중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가 현재 디스플레이 논 되어 있죠.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fade in 라고 적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지 않고요. 클릭하니까 네,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이때 속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1200이라고 한다면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합니다. 그러면 1.2초 동안 나타나고요. 여기에 fast 또는 slow라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빠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ade in 기능으로 개체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데 이때 속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